예, 이번 시간에는 통기타 중국교본 제36페이지 웨블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스타카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른손 스타카토와 왼손 스타카토가 있죠. 오른손 스타카토 같은 경우는 침과 동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줄을 탁 건드려가지고 소리를 멈춰버린 거죠. 자, 이게 오른손 스타카토고 왼손 스타카토 같은 경우는 이를 잡을게요. 네, 침과 동시에 손을 살짝 이렇게 눕혀서 이런 식으로 스타카토를 합니다. 저는 요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보면은 코드가 A 마이너 코드. 이게 다 아시죠? 자, 이렇게 잡을게요. A 마이너. 그 상태에서 두 칸 더 가면 뭐가 되죠? D 마이너가 되죠. 한 칸 더 가면은 C 마이너, 두 칸 더 가면 또 D 마이너 되죠. 여기를 D 마이너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D 마이너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또 A 마이너가 나오는데 여기 A 마이너뿐만 아니라 자 여기가 E 마이너가 되겠죠. E 마이너 한 칸 더 가면 F 마이너, 아 그렇죠. E 마이너, F 마이너. 또 두 칸 더 가면 G 마이너, 또 두 칸 더 가면 A 마이너가 됩니다. 여기도 A 마이너. 여기도 A 마이너, 여기도 D 마이너, 여기도 D 마이너 이렇게 되죠. 저는 아무거나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카토와 그 다음에 하이코드의 아주 자연스러운 숙달, 이 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왜 불러, 왜 불러,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, 왜 불러. 자꾸 불러 설레게 해. 아니 안 되지, 돌아서면 안 되지. 아니 안 되지, 돌아서면 안 되지. 자꾸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서는 안 되지. 그래서 웨블러였습니다.